번째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실 분이 바로 팔방민 신예배우 이엠세주. 우라니 완전 이쁘지? 막 연예인 같지? 제발 집에서 예의는 안 가르치냐? 나 오늘 죽었다. 일로 와. 미안해, 다시 나한테는 만나지 마. 돈 잘 쓸게. 잘 살고. 안녕하세요. 중립탐정에서 보라 역할을 맡은 배우 임세주입니다. 아, 보라 역할이 또 어떤 역할인지 캐릭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? 대장 항문외과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대장 항문외과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네? 곱창집을 열게 되는 이거 다 항문 곱창 이런 게 완전 곱창이 진리야. 나 대장 항문외과 관두고 곱창 가게나 차릴까봐. 대장 내시경 하던 짬밥도 있고. 아, 제가 또 듣기로는 사실 우리 임세주 씨가 데뷔 전에 OST계의 떠오른 샛별이었어요. 가수로도 또 활동을 하셨고요. 어떤 곡 때문에 부르셨죠? 대표곡. 제일 잘 된 거는 해를 품은 달. 오? 형! 어? 어떤 곡? 해 품은 달에서? 그 달빛이 지고라고. 오.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조차 다가가면 멀어지는데 달빛이 지네요 내 가슴 속에 잠깐만 달이 지네요. 아, 본인이 부르신 거예요 이 노래? 네. 아. 어마어마한 분들이시네요. 대단들 오시네. 대단들 오시네. 어우 무대가. 자.